그 지금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두 달 남겨놓고 쫓겨났어요. 그죠? 예. 전일 위원장님은 임기를 다 채우신 거죠, 그죠? 네. 1년 내내 쫓아내려고 했는데. 네. 네. 제가 이겼죠. 글쎄 말이에요. 그거 좀 간단하게 스토리 좀 들을까요? 1년 내내 어떻게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까? 여러 가지 그쪽에서 압력이 있었는데 말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예. 국무회의에 이제 참석하지 말라. 참석하지 말라. 그를 계속 아니 그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국무회의 참석을 했는데 왜 갑자기 오지 말라는 거야?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아. 이랬는데 또 대통령이 느닷없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뭐. 올 필요가 없는 사람, 저랑 한상혁 위원장을 지목을 예. 하면서 네.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을 왜 국무회의에 이제 오게 하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뭐 국민의힘의 뭐 권성동 뭐 등등등 한 10여 명의 이제 지도부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뭐 사퇴하라, 후안무치하다, 알바끼다, 심지어 고액 알바다, 뭐 몰렴치하다, 뭐 하면서 계속 사퇴를 아. 압박을 하더니 한 달쯤 그러더니 이제 물러나라 하더니 제가 물러나지 않으니까 네. 갑자기 감사원감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임기가 보장돼. 임기는 국민권익위원장은 사실 하나의 역할이 네. 이 정부 내에서 쓴소리하고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그래서 저희들 하는 일이 공직자의 반부패, 고충민원 해결, 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 이런 걸 하는 일 자체가 독립적이고 또 네. 중립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국무회의 가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러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고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달하는 그런 위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계속 국무회의 참석하셨어요. 네, 국무회의 참석했고 전임 국무위원장, 권익위원장도 네, 그러면 네. 전 정권, 문재인 네. 정부 전에도 계속 모든 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참석하니. 네, 근데 갑자기 참석하지 마라. 그러니까 국민의 쓴 목소리를 듣기 싫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전임 정권에 임명됐으니까 뭐 네. 보기 싫다 뭐 이런 거지만. 그건 개인의 생각이고 이거는 네. 국가라는 것은 시스템과 또 법치주의에 네.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네. 그런 거를 뭐 일시에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오지 마라.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모두 거기에 네. 이제 쫓아가서 대통령 오지 말는데 너 왜 오냐 물러나라 이렇게 한 거죠. 그것만 하면 네. 뭐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데 이제 네. 갑자기 감사원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것도 이제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권익위 내부 고위 관계자의 제보에 의해서 감사가 개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제보자가 이제 본인과 사무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발표를 하면서 감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걸 감사했습니까? 그 제보자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 맨 처음에 네. 이제 자료 요구를 하는 걸 보면 제보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10가지 정도 자유를 요청을, 네. 자료 요청을 권익위에 네. 했는데, 이제 그게, 뭐 제 근무 시간 이거 관련 내용도 있고, 또 그, 언론사 이제 편집국장이랑 식사를 오찬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금액도 사실은 이제 크게 뭐 차이가 안 나는데 어쨌든 1인당 한 3만 4천 원 정도라고 네. 합니다. 이건 네. 제가 직접 결제하거나 식당 예약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비서실에서 이제 저는 잘 모르는 네. 일이긴 네. 한데 어쨌든 근데 실제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 3만 원 이하일 수도 있겠다. 이게 그때 참석 인원이 지금 확정이 안 돼가지고. 네. 어쨌든, 감사, 제보자 주장은 이제 이게 3만 4천 원이라는 건데. 근데, 뭐, 나중에 뭐 얘기를 하겠지만, 최근에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일 때. 아, 특활비? 특활비. 그거 지금. 뭐, 이 하루에 뭐 식당에서 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네. 직업을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영수증도 없고 지금. 네 그리고 네. 그 저희 지역구에 있는 유명한 네. 식당인데 거기는 무조건 한 끼가 거의 뭐 10만 원을 기본으로 놓고 한 20만 원, 30만 원 하는 식당이거든요. 예. 거기서도 식사 내역이 이번에 확인이 됐더라고요. 외상으로 큰 모양이죠. 이런 식사를
하는 정권이 네. 네. 어쨌든 그걸로 이제 뭐 엄청난 청탁금 집법 비위가 있다는 식으로 자료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 관사에 네. 수돗물 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비용에 제가 횡령을 했다. 이런 돈을 많이 쓰셨다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제가 관사에 없을 때에 한겨울에 네. 동파가 돼가지고 수돗물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수돗물이 좀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국고횡령했다는 식으로 했는데 정작 보니까 감사원장은 자기 관사 수리비에 1억 4천만 원인가요? 이렇게 비용을 국고를 썼는데 최재원 네네 그런 감사원이 그 수돗물 가지고 이제 횡령했다고 네. 그런 조사를 하고 아주 꼼꼼히 더 들여다봤구만. 네 그리고 뭐 제 행사 한복을 빌렸는데 이 네. 행사 한복을 빌리면서 이걸 제가 이제 일종의 카드깡을 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하는 희한한 이런 제보, 뭐, 직원들, 뭐, 우리 커닉이 이제 내부에 지금 뭐, 단언서에 제가 이제, 단언서, 처음에 제보는 단언서를 제가 직원들한테 네. 작성을 하게 하고 압박을 강요를 했다. 뭐, 네.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제가 거기에 서명을 해서 2차 가해를 했다. 네. 근데 그 2차 가해 피해자 직원도 단언서 알고 보니 서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같이 예. 그리고 이제 유권에서 유권에서 그걸 제가 그 주미회장과 유권에서 개입해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는 직권남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 협박 강요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뭐 식당에서 뭐 숟가락도 그 과정에서 이제 협박한다고 미역국 식당에서 미역국을 숟가락으로 내리치고 질타를 하면서 화를 내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가버렸다 뭐 이런 또 제보. 네. 근데 그 나중에 CCTV 통해 꼭 CCTV를 확인하니까 전혀 내리친 사실도 없고 아주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제가 일어나서 간 사실도 없다는 게 네. 현장 감정에서 이제 확인이 되니까 또 이제 그 나중에는 말을 바꾸고 뭐 근데 그걸로 지금 제 형사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요? 네, 제가 내리쳐가지고 협박 강요했다고. 협박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조작 감사한 거죠. 제보 내용 자체가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의 제보. 근무 시간 미준수도.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것도 아주 흥미롭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근무 시간을 이제 뭐 기록을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에 지각을 했다. 지각을 자주 하셨다. 이런 네. 이제 제보입니다. 그리고 네. 감사원도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모든 장관들은 네. 출퇴근 시간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무직 공무원들은 이제 들어갈 때 그 전자 기록 태깅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몇 시에 출근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장관들은 이제 출근을 하면 그냥 네. 게이트가 그냥 저절로 열립니다. 네, 그냥 열어줍니다. 저절로. 그래서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언제 출퇴근했는지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기록을 하지 마라 해서 안 한 게 아니고요. 네. 모든 장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기록을 하지 않아서 뭐 직무유기고 그래서 이거는 검찰에 수사 요청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감사 개시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저를 타겟으로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만약 그러면 모든 장관들 네. 다 똑같이 감사하고 다 수사 요청을 해야 된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저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관들은 그 세종에 근무할 때는 네. 근무지 출근이고요. 예. 세종 외에 뭐 서울이나 지방의 경우에는 모두 네. 출장입니다. 네. 출장 가서 사무실에 9시에 출근하라는 규정은 네. 대한민국 공무원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출장의 경우에는 9시에 출근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고 그 출장 업무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모든 장관들과 모든 공무원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룰입니다. 네. 감사원은 근데 저보고 출장 가서도 9시에 사무실에 출근 안 해서 이게 지각이다. 지각이다. 이렇게 감사를 한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억울한 거죠. 네. 출장도 우리 권익위는 현장 업무가 많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이 출장 업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관들이 세종에 안 있어요. 그렇죠. 거의 네.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서울 근무는 공무원 복무 규정상 출장입니다. 네. 그럼 이 장관들은 뭐예요? 다 결석이거나 다 지각이잖아요. 근데 저만 지각이라고 그렇게 감사 결과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무조건 표적인 거죠. 왜냐하면 저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모든 공무원과 장관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오케이인데 저만 문제 있다. 이런 결론을 낸 거는 이건 누가 봐도 표적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러한 엉터리 기준을 저한테 적용을 시킨 거는 네. 이건 누가 봐도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이죠. 범죄죠. 그러니까 감사원의 그 감사가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 결과를 감사원 사무처가 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수님도 알겠지만 네. 일벌레 일중독으로 네. 소문이 났어요. 네.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40시간입니다. 주 40시간. 네, 법정으로. 네, 네. 그래서 주 40시간만 일하면 돼요. 네. 그리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평균 근무 시간이 주 60 내지 70시간이에요. 네. 감사원이 근데 그런 저에게 근무 시간 미준수라는 딱지를 붙였어요. 근무 시간을 미준수했으면 제가 주 40시간 이하로 네. 근무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 60시간, 70시간 주말에도 근무했고 네. 새벽에도 근무하고 밤늦게도 근무하고 너무 일을 네. 많이 한다고 우리 직원들이 죽겠다라고 네. 저한테 불평불만을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근무하고도 저는 초과 수당을 못 받습니다. 네, 정무직이니까 그렇죠. 네, 정무직이니까 못 받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표창장을 줘야 될 사안을 네. 아. 그렇게 죽도록 일했더니 제가 뭐 상습 지각을 했다 이런 누명을 씌우고 그것도 기준 자체가 맞지 않는 엉터리 기준을 씌우고 다른 모든 장관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저한테만 적용해서 표적 감사를 해서 그걸 감사 결과라고 네. 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사위원들 이거 보니까 황당하다. 아니다, 황당하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무혐의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여기에 대해서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무죄 판결을 하면 이제 감사원 용어로 불문입니다. 불문. 아. 불문 결정을 하면 감사원 원칙상 이거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걸 기재를 못해요. 감사 결과 보고서는 뭐냐면 감사위원들이 쓰는 일종의 판결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감사원의 구조를 보면 감사원 사무처가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야, 그 사람? 여기에 이제 책임자인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으로 감사원이 구성된다. 감사위원은 전부 다 독립된 기구들이죠. 그리고 감사원장은 장관급이고 감사위원 6명은 모두 차관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과 차관급으로 이루어진 현재 7명의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의 최종 의결 기구예요. 네. 여기 있는 감사원장도 표가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감사원장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명원과 그 사람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감사위원회 이 7명이 감사원의 최종 책임자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당사자고 네. 이게 이제 사법부로 보면 여기가 판사입니다. 아.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무처가 이제 실제로 감사를 해요. 아. 현장에 가서 이제 직원들이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관들이죠. 아, 예, 예. 그래서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처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자료를 받고 해서 감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공소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검사인 거죠.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사무처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감사를 받은 저는 피의자. 피의자가 되는 피고인이라면 기소가 제기가 돼가지고 하니까 뭐 피고인 격이라고 뭐 할 수 있죠. 어쨌든 저는 이제 피의자 격이죠. 그러면 법원은 법원의 감사위원회는 검사와 피의자의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양쪽의 증거를 듣고 종합해서 판단해서 판사인 감사위원회가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판결에 의해서 무죄. 제가 모든 제보 사안이나 감사한 사안이 몽땅 무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이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처 큰일 난 거죠. 그렇지. 자기들 감사한 게 몽땅다 무죄가 나왔으니. 예. 그러면 자기들이 저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고 잘못된 감사하고 직권 남용이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게 감사위원회 판결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인 판결문은 불문 결정, 무죄 판결 난 거는 이제 아까 그 판결문에 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아무것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판결문이 어떻게 돼요? 백지. 백지죠.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가는 게 원칙인 거죠. 네. 저에 대해서는. 그게 감사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백지로 나가면 사무처가 자기들이 석 달 동안, 열 달 동안 이렇게 저를 괴롭히면서 사퇴 압박을 하면서 감사를 한 게 직권남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유병호 또 저에 대한 무고, 그리고 명예훼손, 그리고 또 조작감사, 뭐 직권남용, 네. 이 모든 게 이제 다 유죄의 증거가 이 백지 판결문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 무죄 판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 난입을 해서 소동을 부린 겁니다. 아~ 그런 결론을 내면 안 된다. 네네네. 이제 사무처가 한 결론이 맞다. 이 결론대로 해야 된다. 하고 감사위원들이랑 싸운 거죠. 네. 그게 이제 기사에 보도된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에 나가서 주심과 싸우고 다퉜다. 그런데 검사가 판사랑 싸운 격이죠. 아유, 워낙 세신 분이니까. 네. 뭐. 근데 정작 그 자리에 피고인 격이 저는 없었습니다. 네. 사실은 원래 제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법정으로 네. 치면은.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대시비에 가서 저에 대한 그 감사위원들에게 억울함을 소명을 했고 증거 자료 다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판사들이 판결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자기들이 중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게 그 판결문에 의해서 증거가 되니까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감사위원들과 싸워서 감사위원들이 그러면 알겠다. 너네 당신들의 처지가 딱하니, 그 당신들이 사무처가 한 그 감사 내용에 우리가 불문, 무죄 결정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판결문인 감사 결과 보고서에 사실만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마. 이렇게 감사위원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감사 결과, 예, 감사 결과 보고서에 좀 담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취지는 무죄 판결에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네. 그게 사실만 쓰라 이렇게 네. 했는데 결국 그 예. 사무처가 그 판결문에 담은 게 자신들의 공소장 사무처의 결론을 거기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과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누구죠? 조은석 감사위원의 건너뛰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군요. 조은석 감사위원은 이제 법원을 치면 주심 판사예요. 예. 주심 판사가 가장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모든 증거와 내용을 가장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예. 분이세요. 다른 이제 판사들은 그 이제 법정에 참석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의견을 내는 뭐. 거고 주심이 모든 증거와 내용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자기 책임하에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건너뛴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심이 보니까 이 자기가 내린 예. 무죄 판결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엉터리 내용이 담겼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린 이런 불문 결정에 맞지 예. 않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할 수 없다. 수정을 해야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수정을 해올 것을 요구를 하고 기다리는 도중에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주심의 결재를 받지 않고 발표를 한 겁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모든 걸 불문 결정을 받았는데 내용이 보면 이 근무 시간 미준수 관련해서도 밑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민들의 관심사를 감안해서 이게 불문 결정 됐지만 이것을 그 기재를 한다. 그러면서 내용은 제가 출장 시에도 뭐 출장이란 말도 없이
그냥 제가 지각을 했다. 그래서 근무 시간 뭐 다 지각을 예, 했다. 예. 이런 내용을 그 판결문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결 취지랑 전혀 다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그 언론 보도에서 그래서 뭐는 아니고 네네. 뭐 그래 원래는 다 불문. 무죄, 나 무죄인데 네. 나중에 가서 사무처에서 그걸 장난친 거지. 그래서 네. 언론에서는 뭐는 기구 뭐는 아닌데 이렇게 됐다. 네. 뭐 그런 네. 거군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들도 그 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그렇죠. 거죠. 모두 불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에 기재를 못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사무처가 이제 결국 우겨가지고 판결문에 자신들의 감사 결과 사무처의 공소장을 담은 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제 지금 보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건너뛰고.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주심의 그 우리 판결문이랑 내용이 다르니까 수정해야라 이거를 무시하고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심의 그러니까 주심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이제 주심 판사의 결재 없이 했으니까 이거는 허위 공문서죠. 일종의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로 고발하신 거고요. 공수처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 조치를 했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감사. 네. 그리고 그게 국민적 감사 관심을 고려해서 저에 대한 그 근무 시간 관련 내용, 근태 관련 내용을 감사 결과서에 넣었다라고 하면 국민들 관심사는 저의 근무 시간이 아마 관심이 있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의 근무 시간 얼마나 국민적 관심사입니까? 네. 그런 거 감사를 해야죠. 만약에 감사원의 그 사무처의 주장이 그 그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겨 있어요. 사무처가 네. 이거는 국민들의 관심을 고려해서 이거는 공개를 한다. 공개 국민들 관심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공개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지금 해놓고 유권 해석도 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법 부당함이 없다라고 감사위원회에서 네. 결정을 내렸는데 네. 그 내용을 감사 결과 보고서에 또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뭐 제가 뭐 직원을 뭐 협박을 예. 했고 강요를 했고 아까 그런 예. 내용 그리고 뭐 허위 뭐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고 네. 뭐 유권 해석에 뭔가 개입을 했고 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담아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허위 조작이죠. 감사 자체도 허위 조작이었지만 감사 결과 보고서도 주심인 주심 감사위원회 결재를 패싱을 하고 예, 사무처의 공소장을 그대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감사는 아무런 위법 부당함이 없는 저에게 네. 누명을 덮어씌운 억울한 무고의 제보를 해서 그 무고의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원 사무처가 거의 열 달에 거쳐서 감사를 해서 그 조작을 한 그 감사 내용을 그걸 또 대검에 수사 요청을 하고 또 그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올려서 감사위원들은 이제 그게 아니다 무죄 판결을 하니까 그것도 무시하고 또 그걸 조작을 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 올려서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를 한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인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저한테 파렴치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퇴를 시키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범죄 행위를 자행을 한 거죠.